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요 냉동 돈가스를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하고, 그리고 이 오뚜기, 깍두기 스프 하나 하고, 그리고 계란노래 하나 해서 돈가스를 한번 해 먹겠습니다. 물론 이제 늘 말하지만은 요리의 기본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끓일 것, 절일 것, 불릴 것, 데칠 것. 이네 가지가 먼저인데, 지금 여기서는 끓일 게 이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먼저 할게요. 왜냐면 이거 20분 돌려야 돼가지고. 저 깍두기에 저 스프는 뭐한 5분이면 끓는 거라. 아, 그리고 레원비님 요즘 뭐 자주 안 오셔? 자주 오세요? 일단은 이거는요 그냥 돌리면 안 되고 기름을 묻히고 돌려야 돼요.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이렇게 튀긴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, 내가 보기엔 그냥 굽는 것 같거든요? 뜨거운 바람에. 근데 이제 겉에 이제 어느 정도 기름이 있어야 좀 맛있게 튀기더라고요. 유튜브 감사합니다. 이거 묻히는 게 있을 건데? 여기, 아니, 진짜 아니잖아. 아, 모르겠다. 어딘지 모르겠어요. 아, 그리고, 아, 이거, 연 김에, 나중에 찾을게요. 아니, 이거 기름 이렇게 묻히는 거, 이렇게 묻히는 거 있는데, 어딘지 모르겠네. 이거 잠깐, 이거 좀 안쪽으로 넣어야겠다. 걸려질 거래요. 요거는 이제 밑에다가 혹시라도 이제 기름이 이제 막다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키친타월 해주시고. 아, 이건가? 아닌데 이건? 아, 뭐야? 어쨌든. 아, 모가 채용사 감사합니다. 잘 해가지고. 골고루 이제 잘 묻을 수 있게. 그리고 요 팬다가는요, 또 이제 계란후라이 하나 하면 돼요. 두개 할까? 이거 잘 묻히시면 됩니다. 그거. 왜 잘 안 묻냐? 하여간 뭐 영상으로 보시면 되죠. 그죠? 바쁘시면. 생방송 꼭못 오시더라도. 자, 이렇게 해가지고. 네, 뭐 골고루 이 정도면 잘 묻은 것 같거든요. 요거를. 근데 에어프라이어가 이게 하나밖에 못 넣는 게좀 아쉬워. 두개 넣으면 좋을 텐데, 그죠? 이렇게 넣어가지고 190도에 20분을 돌리는데요. 일단 좀만 중간에 한번 뒤집어줘야 돼요, 여러분들. 10분 좀 넘어서 뒤지면 될것 같아요. 190도에 20분입니다, 20분. 아, 여기 20분이야? 오케이. 이렇게 놓고, 이제 저는 양송이 스프부터. 아, 20분. 이게 스프가 4인분이네? 이거 하나가? 근데 난다 먹을 거야. 아무 왜 해야지.
먼저 끓여냅니다. 이제 요거는 살살 이제 팔팔 끓이면서요 저어주면 되고요. 그리고 전 이제 혼자 사니까 최대한 이제 그 뭐야 그 설거지를 아끼기 위해서 설거지 할 그 그릇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계란 노라이 하면 됩니다. 아 계란을 두 개 할까? 아니 근데 그래도 돈까스니까 하나면 되겠지. 아, 숯불 밥만 하고, 오. 뭐지? 그라탕? 뭐 이런 느낌이겠는데? 밥만 하고. 아, 국이. 근데 그 숯불은 그냥 졸이면 되는데. 국이래도. 돌아가는 동안 이제 저는 이제 그, 먹을 거 하면 되지, 먹을 거. 근데 사실 이제 먹을 거라고 해봐야 별로 없는 게 해놓고 여기서 밥은 이따가 꺼내면 되고요. 여기다가 이제 뭐 어제 만든 감자 볶음하고 김치하고 뭐 이거 몇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아 피클도 꺼내야 돼. 여기 위에다가 아 저럴 거 있다 동자 감자가 이게 감자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. 어제 아시죠? 이렇게 탄 것처럼 위장한 거지 탄 게 아니에요. 요거 이제 김치. 한국인에게는 이제 김치가 빠질 수가 없죠. 아, 야, 이거. 뒤집고. 난 저는 저럴 거는 요걸로 저럴 거고. 왜냐면은 그 거품기에 있는 스탱이라 요거 꺾어질까봐. 그 냄비에요. 나름 너 좋은 건데 꺾어질까봐. 뭐 했어야지. 이렇게 넣을까? 넣어놓으면 좀. 아 이거는 여기다 놔야겠다. 잠깐만. 야 이거 틀렸는데 잠깐 됐어. 이거 노른자 이렇게 살릴까요? 살려서 올릴까? 그림이 좀 되게. 이 뒷부분은 좀 탄 것 같은데. 이렇게 해서. 맛있어 보이게. 그리고 위에다가는 이 허브마 솔트. 아, 왜 안 나와? 왜 이래. 줄었잖아 왜? 아 그래 넘쳤네. 김치랑 피클 하면 되겠네.
빼놓을까? 아니. 여기다 김치. 아, 김치는 따로 담는 게 낫겠다. 피클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, 요거는 이제 전에 그 먹다 한 피클인데, 뭐 요거 할까요? 맛있다. 네, 이승윤 카운트님 반갑습니다. 이건 저는 이제 피자 먹다 남은 피클이고. 피클 또 큰 거 따로 있어요. 뭐 될까? 이거 전에 사는 거 이거 피클. 큰 것도 있어요, 또 따로. 이제 이게 다 준비가 됐고요. 잘라서 이제 돈가스 올리면 끝이죠. 프로가 약간 묽은데 이제 슬슬 젖어집니다. 이 핸드폰을 3대를 쓰는 건 아니고요. 핸드폰은 저 이제 공기계 모니터링요. 아, 예전에 쓰던 핸드폰 약 좀 지나갔어. 아, 소스는 이제 전에 마트에서 샀습니다. 소스 일단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별로 안 비싼 건데. 저렴한 거예요. 바꿔야겠다 이거. 멀리서 저걸로 일단 팔이 아파가지고. 묽은 게 아직 이게 다 덩어리가 져가지고 가루들이 덩어리를 풀어주면 이제. 개인적으로 에어프라이어 살 돈이면요, 여기에 조금만 돈 더 버텨서 차를 그냥 오븐을 사는 게 미니오븐 같은 거. 아, 이게 세척은 비싼 거든 저렴한 거든 둘 다 힘들걸요? 좀 짜증나는데. 이게 서양 요리들은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옆에 저어주는 게 많더라고. 루 볶고 막 이럴 때도 옆에 계속 저어줘야 돼. 안 그러면 타. 네, 에어프라이어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방송하니까는 컨텐츠용으로 산 건데, 그런 게 아니면은 아마 에어프라이어에다 몇만 원 더 붙여서 그냥 좀 소형 전기오븐 있잖아요. 이게 나을 거야. 아, 예, 닭도 해봤고요. 탕수육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기름이 진짜 많이 나와요. 기름이 그 기름을 청소하는데, 요즘은 이제 에어프라이어 전용 막 냉동식품도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 거는 기름 별로 안 나와. 근데
그냥 생고기 같은 거 돌려버리면은 장난 아니다 진짜. 통영 삼겹살 막 이런 거 한번 구워보세요. 한번 장난 아니야. 맛은 있어요. 맛은 맛은 좀 있는데 통소가 너무 빡세. 저는 좀 비추. 기름이 장난 아니야. 기름이 이제. 근데 먹고 그러니까 딱 요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닦고 이러면은 상관없는데. 그러면 잘 닦이니까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방 끝나고 트럭을 자르니까 좀 힘들죠. 이거 물로도 닦으면 안 돼 이거. 그냥 나. 5분이 나을 것 같아. 나는 아니 나는 5분을 할 거야. 자 이제 10분이 됐고요. 한번 드시겠습니다. 어우 이게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뜨거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뒷면이 이제 공기가 안 다니까는 뜨거운 바람이 안 다니까는 한번 뒤집어 줘야 돼. 이렇게 털고 자면 안 돼요. 이거 털고 자면 고장난대. 이거 물청소하고는 고장난대. 이거 이 밑에 여기에 고장난대요. 물청소하고. 그래서 이제 키친타올 이런 걸로 닦아야 돼요. 물청소 가능한 에어프라이어가 나오면 뭐 고민해보는 것도. 그걸로 이제 닦는데 막 기름이 늘러붙었는데 닦이겠습니까? 힘들죠? 요리하는 거는 좀 없는 것보다는 편하죠. 없는 것보다. 특히나 이런 거 돈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많이 써야 되는데 에어프라이어 돌리면은 뭐 어느 정도 맛도 나고. 청소가 문제라. 하여튼 잘 고민해 보세요. 청소가 힘든 건 팩트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에어프라이어 전용 냉동 순살 뭐 닭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해도 뭐 전혀 무리 없고 에어프라이어 전용으로 나온 거라서 기름이 잘 안 나오거든요. 그런 건 괜찮은데. 근데 생고기 돌리면은 맛있긴 하더라고. 좀 돼지고기 해도 뭐 베이컨 같고 좀 이렇게 훈제 같은 느낌 나세요. 괜찮긴 한데. 근데 그럴 거면은 그냥 오븐에 돌려. 가격 많이 내렸을걸요. 에어프라이어 스프를 뺏어 먹고 싶어요. 배달 음식이요? 엊그제 시켜먹었는데? 어제 시켜먹었는데? 어제야 그치? 헷갈리네. 아 근데 광고대로 요리가 거의 흡사하게 되지. 광고처럼. 근데 광고처럼 이제 손쉽게 편하게 요리가 되는 것까지는 되겠지만은
그 후는 손쉽지가 않으니까. 아, 그냥 따뜻하던데. 뜨거운 바람 나니까. 요리는 광고처럼 비슷하게 되긴 해요. 근데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가격이 내렸다고 해도 그냥 좀 작은 전기오븐에 비하면 뭐 큰 차이가 없어요, 가격이. 오븐이 나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좀 걸쭉해졌죠? 이게 초반에 좀 걸쭉하는 게 아직도 이게 좀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그래요, 덩어리가. 이거를 이제 풀어줘야 돼. 많이 풀렸어요, 이제. 뭐, 스포에는 이거 딱히 넣을 건 없고요. 그냥 후추만 살짝 뿌려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저어주는데, 이거. 아니,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야. 진짜 실제로 이제 뭐 스프를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인스턴트로 하는 게 아니고, 진짜로 하는 거면 좀 손 많이 가죠. 어니언 수프 막 이런 거. 아하, 김우중님 좋아 좋아 좋아. 요즘도 저렇게 어그로 끈 사람 있구나. 재미없는데. 안 되겠구만 지금. 요즘도 저렇게. 그런걸로 초딩도 아니고 요즘은 초딩들도 저렇게 억울 안 가는데. 안타깝네요. 자기 딴에는 아 이게 재밌겠지? 이렇게 들이치면 재밌겠지? 억울로 끌리겠지? 이러면서 그러면 됐을 거 아니야. 안타깝다 이제 저한테 보면. 아, 핸드폰 3개 이제 모니터링이에요, 모니터링. 지금 세 군데 동시 송출 중이라. 아프리카, 유튜브, 트위치, 세 군데 동시 송출 중이라. 모니터링으로. 로잼. 아, 재미라도 있으면 뭐 할 텐데, 재미가 없어가지고. 자기 때는, 아, 역시 나는 드립이 천재. 이렇게 막, 재밌겠지, 낄낄낄 이렇게 되겠지만은. 전혀 생각 외에 반응이 나오니까 당한 것 같은데. 안타깝다 진짜. 저는 재미가 없어. 미안한데. 이제 다 됐네. 스푼은 됐어요. 일단은 좀 담아놓고. 시간 딱 맞춰서 된 것 같은데. 아, 이것도 이제 다 됐네. 되면은 한번 잘라야지.
그다음 나갔어 지금 쟤 나갔어 어설프게 어그로 끌어다 나갔어. 아 근데 진짜로 재미가 없어. 아 이소윤 카운터님 괜찮았어요? 헌덱이 얘기했으면 별로 반응이 없길래 그냥 에이 이랬는데. 좀 우리나라에서는 번데기 많이 먹지만 외국인들은 안 먹잖아요. 그 이제 외국인들용 콘텐츠로 한 건데. 어 보세요. 어 소리 들림 소리. 좀 기름에 튀긴 것처럼 된 것 같은데. 외국인분들을 겨냥해서 만든 건데 반응이 없어가지고. 자 이제 자르면 됩니다. 속살을 보여드리겠다. 어 잘 자른다. 아 그래요? 역대급이에요? 그 정도요? ASMR을 전문으로 보신 분께서 저의 그 ASMR의 그 번데기 역대급이에요? 어 냄새 좋다. 자 보이십니까? 어. 괜찮은데? 아우 감사합니다. 국보급엔 감사합니다. 일단 자르면서 이 감을 봤는데 고기도 되게 잘 익었고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밥 풀면 될 것 같은데. 이거 잠깐 치우고. 아 이 에어프라이 요거 때문에 이거 빼놔야 돼 이거. 요것만 이제 정리하면 되고, 이따가. 방송 끝내고. 요것만 잠깐 치우고. 어, 야, 이거 밑에 이거 물이 썼네? 큰일 날 뻔했네, 이거. 이것도 그래도 전기로 하는 거라서 이제 물 조심해야 되니까. 밥은 많이 없네요. 근데 뭐 어차피 이거 밥 많이 필요 없어. 아이고 이거 밥에 이거 끝에 바닥 부분 좀 누룽지가 들었네. 이렇게 됐고. 아, 예, 그, 루루루님, 감사합니다. 요거는 이제 돈까스 소스. 클래식. 돈까츠. 왜 돈까스가 아니라 돈까츠지? 자, 여러분, 자 등심 돈가스 완성. 맛있겠죠? 근데 좀 데코는 좀 별로 안 이쁘다. 짜잔. 이제 먹방으로 넘어갈게요.
내가 그 아무래도 스파게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거 스프 있어가지고 습한 거예요. 그래 스파게티 하는 거예요. 먹방으로 넘어갔습니다.